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냉채 족발. 아니면 양장피. 위에다 냉채 족발처럼 만들고요. 용수당면이 굉장히 양장피랑 식감이랑 넓이가 비슷해요. 좀 좁을 수는 있지만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야채 이렇게 썰었고요. 여기는 반호이고요. 여기는 통단무지. 그리고 이거는 겨자 냉채 소스예요. 뿌려서 많이 비비겠습니다. 이렇게 비벼졌어요. 이렇게 반 후에 싸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요거는 히비스커스차예요. 선호하는 브랜드는 없어요. 맛있겠다. 선. 휴. 자. 진짜 맛있어요. 족발 자체가 맛있다. 요거는 시판용 그냥 소스 사서 했거든요. 겨자 소스. 이거 맛있죠? 쫀득한 부분. 이 부분 진짜 좋아해요. 무서워하자. 한 번씩 코가 대칭해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
방장피도 먹고 싶고 냉채족발도 먹고 싶을 때 둘 다 시키는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거 순살족발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서도 또 팔고 편의점에서도 파니까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거 만들려고 족발을 소짜를 시켰어요. 그리고 야채도 다 사오고 만들다 보니까 그냥 냉채족발 시킬 걸 그랬나? 이 생각 되더라고. 나머지 미인족 부분은 냉동실에 넣어놨어요. 아, 이거 당근 많이 넣어도 진짜 좋겠다. 네, 네. 이렇게 끊어진 건 이렇게 넣어서 족발 두 개니까 족발이랑 용수당면. 거친한 것도 좋죠. 쫄깃한 부분은 그냥 좋아하니까.
우가 우가.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먹었어요. 와, 요거 진짜 양장피 같기도 하고 약간 냉채족발도 맞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좋아하시는 거 뭐 칵테일에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양장피 대지 냉채족발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통닭무지는 이렇게 다 먹지 못했는데 제가 먹은 면까지 절단해서 여기는 다시 쓰면 됩니다. 그리고 바노이, 와 진짜 잘 어울렸어요. 바노이라는 자체가 쌀국수를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쌀국수 맛인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써갖고 먹으니까 우선 식감도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히비스커스 차는 선호하는 브랜드 넣고요. 역시 좋아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저 가볼게요. 안녕. 오즈 사랑해요.